네, 오늘 안개 속 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세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두 명은 상승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등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ENDD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합권장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며 대신증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보합권장을 예상하시면서 백화점 및 원전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고려아연, LX 인터내셔널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HFR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나금융투자의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재 팀장님, 증시가 이제 반등 이후에 좀 매물벽에 좀 부딪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큰 틀에서는 여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태까지 나왔던 급락에 따른 매물을 여전히 위에 상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건 어제, 그러니까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 모두 다 거의 보합 수준에서 쉬어가는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그 단기 매물권을 어느 정도 좀 올려놓는 특히나 나스닥이 올려놓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나 세계 증시가 이 단기 매물권을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 좀 고민하고 있었던 이런 시점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좀 추가적인 호재를 간밤에 좀 전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차피 올라갈 때마다 매물은 계속 소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의 차이는 단기 매물권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냐, 단기 매물권 정도는 그냥 바로 돌파하냐, 이 차이에 따라서 회복이 좀 속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가장 상단에 있는 최상위 매물권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 매물권은 어느 정도 패스하고 넘어가는 회복 속도가 좀 빠른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상단에서는 매물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가도 조정은 필요하다는 관점이고 올라갈수록 점점점 매수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매도세가 좀 더 나오는 그러한 증시 흐름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 뭐 8월 달에 이어서 9월 말에서 10월 달에 하락이 지금 두 차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이어갔던 추세는 조금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테이퍼링 발표도 앞에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뭐 코스피와 코스닥이 뭐 올해나 작년처럼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계속 위아래로 등락을 하면서 약간의 박스권을 크게 좀 그릴 거다라고 보시면 큰 틀이 좀 맞다라고 전달 드리겠고 11월 말에서 뭐 12월 달에도 테이퍼링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회복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긴 좀 어렵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리를 드리면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단기 매물권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충분히 어제 잘 쉬었고 오늘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대리님. 코스피가 일단 3000선은 지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 시장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장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경계해야 된다. 우리나라 장이 상승장으로 좀 추세적으로 그리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부족 현상과 그리고 원화 약세 이런 취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미국장이 올라도 우리 한국장이 정당 후약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또 추격 매매나 뭐 이런 테마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약간 멀리 보시면서 정책적인 수수의 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이런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이런 섹터들로 좀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보다는 이제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으시더라도 기간을 좀 더 멀리 설정하시면서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멀리 보시면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관심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재 팀장께서는 대신증권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유동성을 지금 실적이 이제 대체하면서 과도기라고 지난번을 통해서 전달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꼭 시기가 다가오면 배당주에 대한 뭐 증시 뉴스 사실 언급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수급도 배당주로 좀 몰릴 수가 있어서 그와 좀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대신증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최근 2년 동안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항상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보여주면서 고배당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배당을 항상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다라는 이슈가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이 좋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배당까지 준다라고 하면 대신증권 같은 경우 증권주 중에서는 가장 수급을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대신증권 그래서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흐름을 꾸준히 좀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아무래도 이 증권주 같은 경우가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이 증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주식 쪽만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약간 니치 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부동산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증시가 좀 안 좋을 때 수수료가 좀 줄어드는 부담을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땐 다음 실적까지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국제질병 이후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일 거다라는 계속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좋고 연말 배당도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배당주인 대신증권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김태현 대리께서는 ENDD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관심주로 ENDD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ENDD는 이제 저감용 촉매 시스템 그리고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ENDD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배기가스 저감용 장치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양극재 전구체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저감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9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자동차, 경유차 같은 게 오래된 경유차 같은 경우 저감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었죠. 그러면서 매출을 성장해 왔습니다. 꾸준하게 성장해 왔고 이 이제 저감 시스템 교체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정부에서 연간 8만 대를 지원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두 번째로는 양극재의 이제 전구체 생산입니다. 양극재의 전구체는 양극재 생산에 있어서 핵심 소재로 꼽히는데요. 이 전구체 생산이 작년 기준으로 1,000톤에서 올해는 5,000톤까지 5배 상승했습니다.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이 5,000톤이 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매출 증가와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1위 벨기에 양극재 생산 1위 기업인 유비코아와의 전략적 MOU도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구체 생산업체인 ENDD 분석을 해주셨고요.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